가장 마지막에 있는 발표 태도, 뭐길래 발표 태도가 여러분, 만약 방금 그 발표가 10초가 아니라 10분 전체 발표였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 놔, 쟤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혹시 방금 전 모습이 여러분들의 발표 태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발표 태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기본이 되는 발표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Turn back to basic에 대해서 말씀드릴 발표 태도팀 발표자 12기 시슬리언 김재종입니다. 저는 발표 태도를 크게 목소리, 움직임, 상호작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표가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목소리는 그저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호흡과 강약 조절을 통해 잘 구성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호흡 조절입니다. 우리는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호흡을 넣음으로써 청중들에게 자신의 말을 여유롭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약 조절입니다. 발표자는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크게 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대적으로 작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위에 두 효과를 잘 활용한 매경 프레젠테이션 대회 언어술사팀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왜 세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국민의 53.4%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편리한데 굳이 왜 바꿔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와, 진짜 발표 잘하시죠? 비록 매우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발표자분의 전달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분은 호흡과 강약을 잘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만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전달력 있는 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전달력 있는 발표를 하셨다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을 저는 크게 제스처와 동선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자 몸의 작은 움직임, 제스처입니다. 우리는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의 말에 임팩트를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가 주축이 돼요. 기본 과학, 마케팅, 거기다 인식 등과 관련된 교양 강좌를. 앞서 매우 좋은 시연을 보여주신 AS 사이언스 팀의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발표자분은 안 계신데요. 그 발표자분께서는 영상에서 주축이 되어 하나, 둘, 셋이라는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임팩트 있는 발표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스처가 발표자 몸의 작은 움직임이라면 동선은 이렇게 큰 무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선을 통해서 청중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오른쪽 슬라이드에 집중하시게 되고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왼쪽 슬라이드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보다는 저에게 집중하시게 되고 이렇게 뒤로 오면 여러분은 저보다 슬라이드에 더 집중하시게 됩니다. 위 효과를 잘 사용한 인사이트 그래퍼팀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피자헛의 경우에는 피자가 배달되는 그 30분 동안 지루하지 않을 만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버스의 경우에는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발표자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는 것을 느끼셨나요? 발표자분이 뒤로 갈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슬라이드에, 왼쪽으로 가실 때에는 왼쪽 슬라이드에 집중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발표는 발표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즉 청중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중들과 잘 어우러지는 발표가 완성도 높은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과 잘 어우러지는 법, 저는 아이컨택과 질문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컨택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직접 후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긴밀한 유대감을 느끼고 후원자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작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예술 철학이 담긴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마케팅. 위 영상에서 발표자분은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청중들과 아이컨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자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아이컨택하고 있었는데 느끼셨나요? 네? 아이컨택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제 비법을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중을 크게 한 구역, 두 구역,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여기 안경이 잘 어울리시는 남성분, 여기 회색 가디건을 입으신 여성분, 저기 아름다우신 여성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각 구역마다 그분과 아이컨택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아이컨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컨택으로 청중들을 발표로 한 걸음 끌어들이셨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해볼까요? 바로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언어학자 소시르가 정의한 기호의 근본이 되는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네요. 그 이유는 이 질문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질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언어학자 소시르가 말한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알고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생도 모르네요. 하지만 이 전 발표와는 다르게 이번 질문에서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질문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yes, no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좋은 질문의 예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이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오실 때 혹시 책을 읽으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오셨나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 발표자분께서는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스마트폰 혹은 책으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었죠. 위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청중들을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소리, 움직임,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세 가지는 발표 태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위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평소처럼 막 이렇게 말하고 청중들과 상호작용 없는 발표는 이 빈 슬라이드처럼 그저 기초에 머문 발표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발표 태도팀의 발표를 통해서 기초에 머문 발표가 아니라 기본적인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아니라 기본적인 발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태도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